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최유성입니다. 오늘 저는 접착치의학 개념에 따른 최소침습적 치아삭제법을 적용한 심리적인 치은연상변연 도제부분 피해감 수복 증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소침습적 치아삭제법을 적용한 도제 부분 피계관 제작 술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이 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치과에서 이렇게 치질이 손상된 환자분들은 흔하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우식 제거 및 필요시 근관 치료를 시행한 후에 크라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저는 보철과 의사로서 크라운 프랩을 하면서 남아있는 건전한 치아 측면 조직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랩 형태에 따른 치질 삭제량에 대하여 연구한 문헌에서 프록시말 박스에서는 5.5%, 인레이 프랩에서는 20%, 2분의 1 크라운에서는 35%, 4분의 3 PFM 크라운에서는 39%, 울세라믹 크라운 및 PFM 크라운 프랩에서는 72.3%에서 75.6%의 치질이 삭제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측면이 남아있는 치아의 수복을 위하여 2분의 1 크라운, 4분의 3 크라운 등 전통적인 부분 피계관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교과서 상에서의 부분 피계관 치아 삭제법은 그루브, 박스 등의 부가적인 유지 형태가 많이 필요하여 복잡하고 치수 쪽으로의 삭제량이 오히려 커져서 치수에 위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쉽게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 피계관을 구치부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인 골드로 제작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치아와의 경계면이 확연하게 드러나 오히려 도제 점장 전부 피계관보다 심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심미적인 도제 재료와 매진 접착제의 물성 개선을 위하여 금속 도제관에서 전부 도제관으로 변경되어 제작되는 경우가 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최근 접착제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유지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헌이 잠시만요. 앞에 이상한 게 떴어요. 화면이 이상한 게 떴습니다. 우리 앞에 컴퓨터. 뭐가 이상한 게 떴어요. 죄송합니다. 여러 문헌에서 접착 치유학 개념에 따른 새로운 도제 수복 술식은 그에 적합한 형태와 기술을 이용하여야 그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한 최소 침습적 치아 삭제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접착 부분 피계관에 대하여 소개하고 적용 술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착 부분 피계관 술식에 사용되는 수복물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접착 부분 피계관의 종류로는 인레이, 온레이,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인레이는 커스프를 포함하지 않는 수복물로 재료는 주로 컴포지트 레진을 사용하여 직접법으로 수복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두 번째는 온레이로 커스프를 포함하지만 교환면 전체를 피계하지 않는 수복물을 의미하며
재료로는 복합 매진 및 도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오버레이는 모든 교두를 다 덮는 수복물로 재료로는 복합 레진 및 도제가 이용되는데 적절한 강도를 위해서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 최적의 재료로 추천됩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개발된 접착을 이용하여 최소 침습법을 통한 수복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헤시브 오버레이입니다. 치아 삭제 없이 접착에만 의존하는 부분 또는 전체 피게 수복물입니다. 적응증으로는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치질이 상실된 치아나 수직 구경을 거상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재료로는 복합 레진 및 도제가 이용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클루저 비니어라고 불리는 얇은 구치부 부분 피게관입니다. 이 수복물은 유지 형태를 부여하지 않고 접착에만 의존하고 적응증으로는 교합면의 부식 또는 수직 구경 거상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로는 복합 레진 및 도제가 이용될 수 있으나 얇기 때문에 세라믹 교환면 비니어보다는 캐드캠 슈퍼슬림 복합 레진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됩니다. 세 번째는 오버레이 비니어로 교환면과 현면을 덮는 모양으로 심미적인 부위에 사용되며 재료로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롱랩 오버레이로 벅칼뿐만 아니라 다른 중년도 포함하는 수복물의 형태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으로 적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드헤시브 크라운은 치질 손상이 심한 경우에 적용되는 치아를 모두 덮는 크라운으로서 치은 연상 변형으로 레진으로 접착되며 재료로는 마찬가지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 추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소 침습법을 통한 부분 피게관 수식이 적용 시 매진을 직접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구치부에서의 레진 직접 수복은 인레이나 온레이에서 예후의 차이가 없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치질 손상이 큰 경우나 모든 교두를 포함하는 오버레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접법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어 타임도 더 길어질 수 있고 더 복잡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법이 더 추천됩니다. 최소 침습법을 통한 부분 피게관 수식 적용 시 적응증은 언더컷이 없이 안착시킬 수 있는 구조로 프랩을 하고 수복물 제작만 가능하다면 전통적인 유지 형태 없이 모든 형태의 세라믹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신 개념의 접착 수복물들에는 전통적인 수복물들의 기계적 유지를 위한 구조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접착에만 의존하여 제작됩니다. 그런데 접착 부분 피게관은 전통적인 유지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프랩법에 대한 지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으로 접착 부분 피게관의 제작 과정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아 삭제를 진행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재료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접착 부분 피게관 적용 시 최선의 재료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입니다.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은 강화된 세라믹으로 우수한 신미성과 강도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보클라 비바덴스사의 IPS 이맥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착 부분 피계관을 재료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 색상의 여러 재료들로 제작된 부분 피계관의 파절 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각각 네 가지 재료로 제작된 수복물을 레진 시멘트로 접착한 뒤 구치 교두와 비슷한 크기의 6mm 스테인리스 스틸 공으로 수직적인 압력을 가해 주었습니다. 결과에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 유의성 있게 높은 강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네 가지 재료 모두 성인 남녀의 교합력보다는 높은 파절 강도를 보였으므로 임상에서 사용할 때 문제는 없다고 보고됩니다. 다음으로 파절 양상에서는 세라믹 재료들은 대부분 재료 내에서만의 파절을 보였지만 컴포지트 레진은 치근을 포함하는 파절 양상이 제일 커서 파절 시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치부 부분 피계관은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파절 강도와 양상에 차이가 있고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재료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헌은 자연치와 인레이, 온레이, 오버레이에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의 파절 강도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구치를 다양한 형태로 프랩한 뒤 IPS 이맥스 프레스로 만든 수복물을 레진 시멘트로 부착한 후 사이클링 로딩을 가하고 서모 사이클링 시행하여 파절 양상을 관찰하였습니다. 결과에서 모든 수복 형태에서 파절은 발생하지 않았고 교합 시뮬레이션과 로딩은 파절 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IPS 이맥스 프레스 재료는 프랩되지 않은 자연치와 상응할만한 파절 강도를 보여 구치부 부분 피계관의 재료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랩 방법으로 많은 문헌에서 비슷한 개념의 이름만 다른 여러 가지 최소 침습적 치아 삭제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수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프라 진지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덴티스트리에 대해서 소개된 치아 삭제 방법입니다. 먼저 교합면에서 2mm의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고 인레이의 경우 이행 부위와 이스무스에서도 최소 2mm로 치아 삭제를 시행하여 충분한 도제 두께를 확보합니다. 컨택은 뉴 쉐입으로 사면으로 형성해 주는데, 여기서도 변연 윤성을 2mm 이상 충분히 삭제해야 하며 컨택은 꼭 분리되도록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명 경사는 45도로 주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설명 경사는 얇게 형성해 줍니다. 저는 이 프랩법을 알아보면서 유지구나 박스가 없는 점이 치질 손상이 적다고는 하지만 교합면 삭제를 약 2mm 정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과연 이것을 최소 침습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잠깐 딴 길로 세서 대구치에서 평균 범랑질 두께를 찾아보니 1에서 1.5mm 정도를 나타내었고 가장 두꺼운 부분도 2mm
미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랩을 진행하게 되면 교환면에서 범랑지를 모두 삭제하게 되고 환자를 보면서 임상치관 길이가 짧은 치아가 많을 수 있는데 2mm를 삭제하게 되면 거의 치우면 가까이까지 삭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 교환면에 사용이 적절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범랑질장에서, 범랑질과 상아질장에서, 그리고 범랑질과 레진을 포함한 교환면 비니어를 위한 치아 삭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두께의 IPS EMAX CAD 수복물을 부착하여 사이클릭 로딩과 서모사이클링을 시행하여 파절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는 피셔에서 0.7mm, 커스프에서 1mm의 수복물에서만 모든 그룹에서 사이클링 로딩에 의해 손상받지 않았습니다. 얇은 두께에서는 범랑질에만 접착하는 것보다 상아질이나 복합 레진상에 접착하는 것이 훨씬 높은 파절 강도를 보였고 비니어의 두께는 파절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지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접착성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수복물에서는 0.7에서 1mm의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었으므로 교합 조절을 고려해서라도 1에서 1.5mm의 치아 삭제량이면 적절한 강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폴로지 드라이븐 프레퍼레이션 테크닉으로 즉 MDPT 프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역하면 형태론에 따른 치아 삭제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아 형태에 따라 프랩을 하는 것이 주요 컨셉입니다. MDPT의 목적은 치질 손상을 줄이고 접착 효율을 높이며 심리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치아 삭제 방법입니다. 이것은 MDPT 개념에 따라 치아 삭제를 시행한 치아 형태입니다. 사실 앞에 것과 좀 더 부드러워진 것만 빼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MDPT가 첫 번째 치아 삭제법과 다른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변연의 형태입니다. 앞서 설명한 프랩법에서는 왼쪽 위 그림처럼 현면은 45도 각도, 설면은 좀 더 얕게 나이프 엣지로 사면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MDPT에서는 홀로우 쉼퍼 마진, 즉 에나멜 프리즘과 수직 방향으로 살짝 우묵하게 홈을 내듯이 마진 형성을 합니다. 이로써 시팅 효과를 높이고 접착 면적을 넓게 하여 접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랩법과 같이 벗 조인트 마진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인접면인데 인접면 측면에서 두께 1에서 1.5mm의 박스를 형성해 줍니다. 홀로우 쉼퍼 마진이냐, 벗 조인트 마진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최대 풍용부의 위치입니다. 상악 구치에서 협 설면의 최대 풍용부는 서비컬 3분의 1, 인접면에서 오클루잘 3분의 1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협 설면에서는 에나멜 프리즘 수직 방향으로 홀로우 쉼퍼 마진을 형성해 줄 수 있지만 치근 쪽으로 모이는
인접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치축의 평행한 벗 조인트 박스를 형성하여 삭제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완료된 상악구치 치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하악구치에서는 최대 풍륜부가 현면에서만 서비컬 3분의 1이고 설면 인접면에서는 모두 오클루잘 3분의 1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현면에서만 홀로우 쉼터 마진, 설면과 인접면에서는 벗 조인트 마진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설면에서도 최대 풍륜부 상방으로 마진을 위치시킬 수 있다면 그림의 초록색 부분처럼 사면으로 홀로우 쉼퍼 마진을 형성하면 됩니다. 같은 두께라면 첫 번째 치아 삭제법이 치질 손상이 더 적겠지만 저는 두 번째 치아 삭제법인 MDPT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이프 엣지로는 보철물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IPX IMX 제품 설명서를 보면 얇은 비니어에서도 최소 0.3mm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MDPT에서처럼 홀로우 쉼퍼 마진을 형성하면 마진의 치핑이나 과풍 없이 접착의 효율과 색조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접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착 부분 피계관에서 가장 적합한 시멘트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자가중압 시멘트는 친수성이고 색 안정성이 떨어지고 장착 후 긴 중압 시간 동안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격리시키며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광중압 시멘트는 도제 두께가 다양한 온메이에서 미중압 부위가 생길 수 있고 중압 수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리를 쉽게 하고 두껍거나 어두운 도제 부위도 완전한 중압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중압 레진 시멘트가 추천됩니다. 다음으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에서 심리적인 도제 재료와 레진 접착제의 물성 개선으로 금속 도제관에서 전부 도제관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도제 수복 재료는 그에 적합한 형태와 기술을 이용하여야 그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범랑질을 최대한 보존하여 접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하여 치은 연상 변연을 가진 심리적인 부분 피계관 수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치질 삭제의 최소화, 접착제의 제거가 용이하며 이러한 여러 장점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법과 디지털 인상법 모두에서 명확한 변연 제득이 가능하여 더 정확한 수복물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접착 치약 개념에 따른 최소 침습적 치약 삭제법을 적용한 부분 피계관은 적절하게 임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증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증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58세 여환으로 전신 질환은 없었으며 44번 치아의 급성 치수염으로 본원 보존과에서 근관 치료를 시행하시고 크라운 치료가 의뢰되어 오셨습니다. 근관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교환면은
억세스 오프닝한 곳 이외에는 치아 형성이 온전하였고 건전한 치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풀 비니어 크라운 대신 오버레이 크라운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악 소구치에 풀아치 메탈 트레이로 인상을 채득하였고 IPS 이맥스 프레스를 이용하여 오버레이를 제작하여 베리오링크 N으로 접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 삭제 과정입니다. 예비 인상 모형에서 제작한 퍼티 인덱스를 이용하여 1.2mm로 교환면 삭제량을 맞추었고 인접면 삭제, 측면 홀로우 샘퍼 마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치은 연상 변연이기 때문에 코드 패킹은 생략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인상 체득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 모형상에서 본 치아 형태 모습입니다. 임시 수복물은 퍼티를 이용하여 럭사템프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공 과정입니다. 다음 내원 시에 바로 최종 접착을 시행해 줍니다. 먼저 수복물에 불산 처리 및 실란 처리를 시행하고 치아에는 인산으로 범랑질에 셀렉티브 에칭을 시행합니다. 면구와 살리바 이젝터로 확실하게 수분을 격리하고 베리오링크로 최종 접착을 시행하였습니다. 접착 6개월 후에 정기검진 시 구강내 사진으로 양호한 변연 적합도와 쉐이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61세 여환으로 치아가 부러졌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사진상에는 메지오팔라탈 커스프 하나만 파절된 것으로 관찰되지만 익스플로러로 확인한 결과 흰선 부위까지 수평적으로 파절선이 쭉 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악 대구치에 바이트 트레이를 사용하여 이중 중압 시멘트인 릴라이엑스 유니셈을 이용하여 부착하였습니다. 파절된 부위만 제거하니 약 2mm 가량의 삭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현면은 색조의 자연스러운 이행과 범랑질 면적 증가를 위해 사면을 형성해 주었고 설면은 프랙쳐되는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다듬어 주어 쉐이드 테이킹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변 치아의 교합이 긴밀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모형이고 변연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IPS 이맥스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작한 기공물 사진입니다. 다음은 접착 과정입니다. 수복물은 불산 에칭을 시행 후 모노본드 N을 도포하여 장착하였고 치아는 클렌징을 시행하고 살짝 건조해집니다. 면구와 살리바 이젝터를 이용하여 수분을 격리하였고 릴라이엑스 유니셈을 이용하여 접착을 시행하였습니다. 두께가 2mm 이상이고 대구치 부위였기 때문에 광중압이 아닌 이중중압 시멘트를 이용하여 접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착 6개월 후에 정기검진 시의 사진입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21세 남한으로 캐리어스로 인한 45번 근관치료를 시행하였고 크라운 치료가 의뢰되었습니다. 이 분도 억세스홀과 디스탈월만 손상되고 나머지는 건전한 치질을 보였으므로 오버레이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증례와 비슷하나 이 환자분께서는
모델 스캐너를 이용하여 CAD로 디자인하여 IPS, IMEX, CAD로 제작한 보철물을 장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 삭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심면에서는 기존 레진을 제거하였지만 치은 연상 변형을 유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시 수복물은 진단 모형의 퍼티를 이용하여 럭사템프로 제작하였습니다. 인상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프라치 메탈 트레이를 이용하여 체득하였고, 메디티사의 T500 모델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엑소캐드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내원에 바로 접착을 시행하여 주었습니다. 수복물과 치아의 전 처리를 시행한 후 베류링크 N을 이용하여 접착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착 6개월 후에 정기 검진 시의 군의 사진입니다. 네 번째 증례입니다. 43세 남한으로 15번은 미싱이고 17번과 14번은 금관 치료 후 코어 상태였고 16번은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스테이지로 내원하셨습니다. 14번은 현면 손상도 있어서 크라운을 제작하기도 하였고 측면이 건전한 17번에 부분 피계 수복물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악 대구치에 군의 스캔을 이용하여 오델리스로 보철물을 제작하였고 재료로는 지르코니아 광화 실리케이트인 셀트라듀오로 제작하였고 파나비아 F로 접착하였습니다. 치아 삭제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구치부여서 레진코어로 수복되어 있었지만 세라믹 재료로 제작할 예정이어서 화이트 코어로 교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메디트사의 I500 군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인상 체득을 시행하였고 치은 연상 변연이라서 치은이나 치은 열구액, 혈액과 관계없이 마진이 명확하게 체득되었습니다. 교합도 함께 체득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 강화 세라믹인 셀트라 듀오를 이용하여 수복물을 제작하였고 확실히 리튬 다이실리케이트보다는 색조의 이행이 자연스럽지 않아 스테인을 시행하였고 파나비아 F로 접착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53세 남한으로 앞니가 부러졌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상악 중절치에 V쉐입 크라운으로 최소 침습적인 치아 삭제를 한 증례입니다. 진단 왁스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단 왁스업 모델로 퍼티 인덱스를 제작하여 치아 삭제 시 사용하였습니다. 치아 삭제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IPS IMEX 프레스를 이용하여 제작한 수복물의 사진입니다. 다음 내원에 바로 최종 접착을 시행해 줍니다. 수복물과 치아의 전 처리를 시행하고 베류링크 N을 이용하여 접착을 시행하였습니다. 접착 6개월 후 정기검진 시 군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도제 부분 피계관의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 살펴보면 최소 침습적 치아 삭제를 시행한 접착 도제 인레이, 온레이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착 후 8년 뒤의 수복물에서는 약간의 변형 부위 결함을 보였고 다른 여러 문헌들에서도 5에서 10년의 장기간의 임상 사용에서 약간의 변형 부위 결함을 보였지만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며 적절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최소침습적 치아삭제법을 통해 제작한 접착도제 부분 피계관은 구치부 결함을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장기간 기능 중 매진 시멘트의 분해 및 도제 재료의 파절은 수복물의 임상적 장기적 기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치아 삭제법 및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올바른 접착제의 적용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접착 부분 피계관 제작을 위한 최소 침습적 치아 삭제 시 교환면 삭제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유지 구조를 사용하지 않는 접착성 리튬 다이 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수복물은 0.7에서 1mm의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므로 교합 조정을 할 것을 고려하더라도 1에서 1.5mm의 프렘량이면 적절한 강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교환면 삭제량은 1에서 1.5mm 정도의 삭제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접착 부분 피계관을 적용할 때 가장 적합한 매진 시멘트는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가중압 매진 시멘트는 친수성이고 색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긴 중압시간도 필요하고 그 중압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격리가 필요하면서 사용하는데 수식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중압 레진 시멘트는 도제 두께가 다양한 부분 피계관에서 미중압 부위가 생길 수 있고 중압 수축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가중압 시멘트보다는 격리를 쉽게 하고 두껍거나 어두운 도제 부위에서도 완전한 중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중 중압형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추천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접착 부분 피계관은 전부 피계관에 비하여 탈락률이 높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문헌에서 8년 동안의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는데 도제 인내이, 온내이에서 92%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여러 문헌에서도 5에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의 임상 사용에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